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시계탑을 돌고 최상층을 좀 맵을 채웠거든요. 지금 안개랑 박쥐로 변할 수 있게 뭐지? 마도구를 얻었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맵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어디지? 그 대리석 복도를 지나서 워프존에 가던 구역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구역이거든요. 박쥐랑 안개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됐으니까 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왔네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요 위쪽이고요. 아이템들이 있어서 넣고 갈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해도 되는데.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해놓는 게 나중에 했나 안 했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암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천장에는 종류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부딪히면은 매우 아픕니다. 여기도 좀 맵이 넓어서 좀 채워주고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세이브 존이 나오고 아래에 들어가면은 마라는 소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악마도 나쁘진 않은데 이 멍청한 칼로 바꿔줄 거예요. 칼이 레벨이 좀 차면은 칼을 직접 실물로 들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아래까지 맵을 다 채웠고요.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보스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가래쪽이 뭐 지나는 길이라서 안 채운 데가 좀 많긴 하네요. 이번 보스전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안개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좋아하네요. 2차 변신을 했고요. 머리를 때리면은 아마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3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무게를 좀 바꿀게요. 홀리로드 부분도 데미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62가 나오네요. 따다로운 적이긴 한데 그렇게 뭐 힘들게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레벨 26입니다. 방수가 뭐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안 가본 쪽이 위쪽인데 여기에서 누구였나? 아이템이었나? 혹시 지휘봉이 풀려있나 한번 확인해봤는데 없네요. 아, 박쥐 바둑구 중에 마지막인 초음파 바둑구를 열었고요. 일단 무기는 다시 박쥐가 이제 초음파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불을 쓰고 초음파를 쓰고 박쥐다워졌죠. 이제 초음파 써서 예전에 그 지하묘지 쪽에 못 갔던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갈 거예요. 그 전에 랩을 마저 채우겠습니다. 100만 원 가면 되겠네. 풀렸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보네. 여기 올라오면은 소환수를 하나 더 얻었고요. 하나만 더 얻으면 이제 소환수를 다 얻는 것 같아요. 바로 안 가고 여기 왼쪽으로 가는 게 투기장 아니지 그 예배당이었나? 예배당 쪽에 못 들어가던 길이 있는데 그걸로 연결됩니다. 일단은 아무리 봐도 돌아가서 워프 존에 가는 게
지하 뮤지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인 것 같아요. 투기장도 한번 다시 가서 그 위쪽 벽 못 갔던 데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하 뮤지를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를 가서 초음파 구역을 넘어가면은 가시 데미지를 안 입는 방어구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있어야 그 왼쪽 탑 부분에 가시가 있어서 못 가던 구역을 갈 수 있어요. 얻어야지만 진엔딩으로 가는 루트가 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9분 정도 진행했고요. 전화가 와서 뭔가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다시 가야 되겠네요. 지하묘지로 가는 최단 거리로 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인데, 저번에 왔을 때는 슬라임을 못 죽였어요. 데미지를 받지 않아서 유리 데미지 염려 면역이라서 못 때렸는데, 지금 무게가 지뢰밭이네요. 여기 무기가 로드라서 아마 공격이 통할 겁니다. 통하네요. 잠깐 위치를 보고 위쪽 길이죠? 저기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변하고 손팔을 쓰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가시에 지르면 죽을 수가 있어서, 안개로 변할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피가 바닥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닥을 밟아주면, 불이 켜지면서, 전체 맵이 보이고요. 지뢰밭이네요, 지뢰밭. 죽기 싫은 걸 달아. 표창류 소도구 소모품이 나왔고요.
카드 벽을 뚫고 매직 티켓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얻은 아이템은 가시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 면역을 꽃길로, 꽃길까지는 좀 오다가 평탄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가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뭐, 생각해보니까 안개 지속이 돼서 아까 박치로 나눴었어도 다시 않나 싶네요. 제가 아까 먹을 제대밭이라고 해서 또 먹었습니다. 네, 저도 중간에 길이 막힌 게 어두워가지고 확인한 게 그래서 있는 게 좋죠. 여기는 다시 박치로 변할 게 아니라 부셔주면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보자. 그러면은 저번에 왼쪽 변쪽에 목감구역이 있어요. 거기를 들렸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하 이런 쪽도 이제 모르겠어요. 무기를 홀드로 바꾸면 더 빨리 잡겠네요. 13이 나오는데 얘는 몇이냐? 27. 오리로드가 인간형이라 그런가? 목표했던 데는 그 위쪽이고요. 왜 점프하면서 박쥐가 되는 게 안 됩니다. 길이 있다고 표지판이에요. 이제 양쪽이 맵이 똑같아요. 좋습니다. 박쥐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여기가 문제긴 한데 빨리 나가면 되죠. 레벨이 2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리지? 나중에 2부 넘어가면 몬스터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방 오를 거예요. 지금 뭐 목들이 약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채워줄 정도로 가서 올라가는 게
빠른 거 아니면은 중간 맵에서 가는 게 빠를까? 지금 잠깐 보고 있거든요. 성 입구로 가서 성 입구에 맵도 좀 채우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 점프가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갈까요? 직전 길이긴 한데. 나중에 늑대도 공격 마도구가 생기면은 써줄 거예요. 가면은 많이 아프니까 갑옷을 바꿔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안개로 진행할 수 있고요. 신기한 게 안개로도 가시가 부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랑 재회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 그냥 보내놓고요. 성스러운 안경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안경은 어디서 얻는 거지? 250골드를 얻을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맵이 안 열려 있네요. 자, 투기장은 아래쪽이니까 투기장을 잠깐 들려서 전에 못 갔던 것들을 잠깐 들리겠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었고요. 저는 코로나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있나? 코악마? 코가 큰 악마가 추가됐습니다. 소환수는 이제 하나 더 있나 봐요. 뭐지? 아래쪽도 안 갔던 데가 있나? 안 갔던 데가 있으니까 좀 채울게요. 안 갔던 데가 어디 있지? 싶긴 한데. 괜히 돌아갔네요. 배틀소드 레벨 1. 레벨은 안 달렸네요. 전에 여기 올라가서 아이템을 안 먹었어요. 고굴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위쪽도 끝까지 안 올라가서 그런가 맵이 안 차 있어요. 찾았죠? 이제 이 위쪽도 올라갈 수 있으니 아이템을 수집하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닿아야 맵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부메랑이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었는데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바둑이겠죠?
박쥐를 소환하는 마주보를 얻었습니다. 대리석복도 쪽으로 가서 대리석복도 쪽으로 가서 치고 행랑부가 눌렸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지나갈 때 물어봤더니 앱이 안 밝혀졌네요. 다 채웠고요. 이렇게 다 채운 거고. 제일 위까지 못 가는 구역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급하고 바로 시에 맞네요. 이쪽이고요. 위쪽이 뚫려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방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하이 점프를 얻었고요.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아래 위를 누르면 수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장서고에 가서 소위 똥침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네요. 매직 티켓을 쓰면 바로 갈 건데 아이템을 쓰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계 딴 부분이 열리면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복권이 금시계 금반지 은반지 이렇게 차고 가야 열렸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마리아가 있던 방에서 얻은 만지거든요.
되는데 가능한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오버 되려나?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음에 할 때 그거부터 해야 되면은 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반찬도 안 먹었었지. 점프가 되면 이렇게 바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많이 편해집니다.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분 살짝 넘었을 수도 있고. 복도가 길기 때문에 밥치를 변해서 밀고 가는 게 편하실 거예요. 드디어 장소구 쪽도 내부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이템 하나 나오겠고, 한번 치면은 뭐 라이프 업 같은 거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끊기면 안 되고 나도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 패드라 좀 어렵네요. 어려워. 네, 네, 다, 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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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다, 다, 네, 네, 다, 여, 아이고, 마력이 45인데 한번 하면은 30 따네요. 43 한번 하면 30 100번이면은 마력 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준 건 뭔지 한번 궁금하니까 볼 텐데, 레어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레어링을 주셨네요. 요게 금반지. 금반지도 있나? 없네요. 없어. 일단 뭐 바로 세이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이브를 위로까지 위에 올라가서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나가서 가겠습니다. 지난번이랑 지지난번 정도는 세이브를 안 하고 바로 세이브를 안 하고 정도 했는데, 가끔 그 녹화된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능력 겨자 먹기로 처음부터 다시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